빨리 청산하고요. 얼쑤! 오늘이 그 마지막이어라. 언니야 시장 가자. 안녕하세요 아름 언니 정아름. 안녕하세요 정희 언니 양정입니다. 아, 오늘 저희 복장이 남다르죠. 그러니까요. 예.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월동 준비하면 뭐다? 시장은 바로 김장이다. 저희가 수개월 동안 장돌뱅이 생활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곳저곳 울산의 시장들을 다녔는데. 그리고 오늘이 그 장돌뱅이 생활을 청산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호기시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김장 하세요? 김치는 사 먹는 거예요. 사 먹는 거지.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안 해. 사 먹는 거지. 엄마 김치 조금, 그러니까. 어머니 김치 조금. 근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진짜 주부 고수들만 한다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김장 재료를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언니야 김장하자. 장날이네요. 1일 6일 장날이래요. 호기시장이. 이게 사실 시장에 오면 분위기들이 다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역시나 역 근처에 있는 시장들이 확실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 여기 시장이 특히나 예전에는 이제 역 근처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 북구 가까운 경주라든지 안강이라든지 여기서 농사 지은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바로 농산물들을 여기에서 와서 판 그러니까, 거예요. 접근성도 좋고 특히나 더 이런 농산물들을 바로 직송이라고 하죠. 직송으로 네. 오다 보니까 바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진짜 종류 많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갓 담근 그 김치 있잖아요. 겉절이랑 깍두기를 좋아하는데 아로니아. 저도 일단 겉절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춥잖아요. 겨울하면 또 분식도 빼놓을 수 없고. 따끈한 어묵 3개. 떡볶이 1인분. 그래. 헐. 떡볶이 1인분이랑요. 어묵 3개, 호떡 3개 이렇게 주세요. 뭐가 쉬우려나? 아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내가 빠지지 않았는데. 전 그냥 겉절이 하겠습니다. 배추를 사고, 전 파를 사고. 새우젓 할 거예요? 까마리젓 할 거예요? 둘 다 좀 넣을까? 둘 다? 조금 정식? 일단 먹고 생각해. 짠. 플러스! 야, 역시 겨울에는 어묵이지. 그래서 뭐 한다고? 겉절이랑 파김치. 작은 배추네. 한 포기 5천 원이야? 겉절이 할 때 이 배추로 하면 돼요? 네, 겉절이. 이거예요? 네, 이거 겉절이. 겉절이용, 그 다음에 여기 김장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배추에 대한 꿀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겉절이용과 김장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요새는 한 포기에 한 3천에서 5천 원 정도. 김치를 좀 잘 담글 것 같으신 분한테 여쭤보자, 정확한 재료를. 김장철이라서 저희 초보인데 김장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양념,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마늘. 생강. 생강. 청각. 청각. 굴. 물.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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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이요? 아, 굴을 넣으시구나. 파. 마늘. 작은 거 젓갈 하나. 요거 하나 드릴까요? 네, 그거 한. 이모, 요거 드리면 안 돼요? 젓갈에. 겉절이에. 겉절이에, 들어가면 맛있어. 신선하고. 파김치도 그래 너무 좋아. 원래 안 갈라지죠? 오, 속 좋다. 아니면 다 잘라가면 안 돼? 그럼 필요 없잖아, 칼이. 칼이 없나? 네. 아이고, 시끄러워. 자, 미래의 시어머니 영상편지. 시어머니한테 영상편지. 어머니, 제가 곱게 자란 건 아닌데 잘 못해서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김치 맛있게 먹을게요. 꼭 수육에 김치에 수육을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오리 먹어도 아니, 되죠? 이것도 김치 씻어갖고 얘를 사 먹어요. 얼마예요? 한 마리 15,000원. 양도 많아요. 유튜브 하시면 선정 많이 해주세요. 아니야.
우리 아, 먹을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경 오셨습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나요? 네. 아 진짜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액젓을 먼저 넣을까요? 아니 이제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지. 어? 고춧가루를 넣어서 액젓을 좀만 넣어볼까? 악명높다는 멸치 젓갈입니다. 우와 이거 우리 혼날 것 같은데. 조금만 넣어볼게요.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고춧가루. 야 다 넣지 말고. 다 넣지 말고. 어 조금만 다시 조금씩 넣어. 됐어. 일단 이만큼만 넣어보고. 오 냄새. 뭔가 그럴싸한데? 좀 더 넣어야겠는데 양념을. 잠깐만요. 물도 들어가요? 양념에 물도 들어가요? 물 들어갈 수도 있지. 아니 입에 넣어드릴게. 맛있지? 보세요. 버전이 더 쉽습니다. 죽었어 이렇게. 일부러 양념을 되직해가지고 제가 물기 따로 안 뺐어요. 네. 요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묻히겠어요. 오.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이 촬영 가시나 봐. 맛 좀 보고 가실래요? 맛있죠? 나를 잡아먹어. 김이 사는 거. 마루타. 맛있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난 하나도 안 좋은데? 밥이랑 먹는다. 맛 나죠? 맛있죠? 그쵸? 괜찮죠? 드셔보실래요 한번? 팔을 다 씻었고요. 아, 네, 파 씻었고요. 또 꿀팁을 전수받았는데 파는 뿌리 부분이 제일 좀 억세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묻히래요. 맞아요. 자,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수 혼자 할 수 있어. 요리 똥 혼자. 오늘 여기 사무실에 김치 냄새 진동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환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다는 거.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고. 너무 쉽죠? 감사해요. 파김치 말고 그냥 김치. 네, 그냥 김치 한번 맛보세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어때요? 500원. 엄마 김치냐, 우리 김치냐? 여기. 어? 오, 진짜요? 아니, 저희 엄마가 요리 잘하는데, 김치만. 오, 사세요? 저희가 더 나아요? 그럼 이쪽 옷이라 하세요. 저희가 비법 전수해준다고. 네. 꼬리수 비율이야? 우리 어디에서 네. 맛볼 수 없는. 어때요? 김치 괜찮아요? 아, 김치만도 말해야 돼요? 네. 우리. 네, 어떻습니까, 조합이? 나중에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익으면? 네. 이거 겉절인데요? 적어가지고. 이거 안 적어요. 자, 저희가 오늘 김장을 끝냈습니다. 아, 다소 우리 사무실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놀라시겠는데. 1층부터 난다고. 여기 5층이거든요. 네. 자, 일단. 맛있으면 됐지. 김치. 근데 잘 된 것 같아요. 짠! 아무렇게나 막 해도 맛이 있어요. 레시피를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진짜 눈대중으로 한 거잖아요. 지랑. 맛 최고다. 자, 그리고 호글시장에서 이렇게 또 동절기 대비 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보람있었고, 아, 김장은 같이 해야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 엄마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도와서 맛있는 김장 또 담그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야, 신장가정! 제가 지금 집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한번 맛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부족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입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새우젓 넣었는데요? 멸치젓, 새우젓 다 넣었어요. 넣었어요. 뭐가 부족한
어쨌든 잘 만들었습니까? 네, 맛있어요. 시집 가도 되겠습니까? 네, 시집 가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완전 파김치 갓죽. 이렇게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양념은 지금 셀프. 양념 너무 많이 넣었나요? 어때요? 자, 거의 거의.